이제 다음 주제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독일에서 오라고 승인도 받았고 이제 독일 수업 시간이 어떤 느낌인지도 알았으면 독일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한국에서 독일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이게 출발할 때부터 바로 걸림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조심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뭐냐면 한국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탈 때, 그때부터 비행기를 못 타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유럽까지 가는 게 무비자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학생 비자를 독일 가서 받아야지. 그런데 어차피 한 1년, 2년 나중에 올 거니까 그 편도로만 티켓을 끊게 되면은 지금은 아직 학생 비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비자로 만약에 시작해서 가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돌아오는 날짜가 있는 왕복 티켓을 끊어주신다든지 아니면 돌아오는 날짜를 열어놓는 그런 오픈 티켓을 사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티켓도 아무거나 구매하면 안 되고 왕복 티켓이나 오픈 티켓을 구매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아, 그러면 이제 공항에 내렸잖아요. 내려서 이제 뭐 기숙사나 집이나 혹은 학교 이렇게 가봐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떤 교통수단 이용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어딘가로 가려면 그럼 기차를 타고 또 전철도 타고 심지어는 버스도 타고 이렇게 해서 숙소까지 가게 될 텐데요. 보통 이제 전철을 이용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맨 처음에 갔을 때 내 앞에 있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은 도착했는데 왜 안 열리지? 근데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막 달려가서 사람들이 타는 데까지 뛰어가서 거기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런 거였냐면요. 독일에서는 이렇게 전철이 있으면 전철 문에 열리게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안 열려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전철이 도착하자마자 모든 문이 다 열리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저도 그럴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버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오래된 전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손잡이 좀 세게 당겨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조심해서 타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엄청 중요한 팁이네요. 사실 처음 간 장소에서 제 장소에 못 내리면 매우 당황을 하잖아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지하철에서도 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하철을 탈 때 티켓을 살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제 교통카드를 충전을 하거나 해서 이제 띡 하고 찍고 들어가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티켓을 사고 난 다음에 지하철을 어떻게 타게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띡 하고 카드를 찍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카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털컥 하면서 가로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장치들이 있죠. 근데 독일에는 아예 그런 장치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역 안까지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일단 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임승차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랜덤으로 검사를 하고 다니는 그런 검표원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런 검표원들이 조끼라든지 무언가를 딱 갖춰 입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었던 어떤 경우에는 검표원이 다른 승객들이랑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앉아 있다가 모든 문이 다 닫히고 전철이 출발하니까 갑자기 일어서요. 일어서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표를 검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반인으로 위장한 그런 검표원들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검표원이 이렇게 위장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절대 양심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네요.